리븐 이거 오랜만인데? 도란검이죠? 리븐 같은 경우에는 정글러가 워낙 빠르기, 정글링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도란검을 가는 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고수라는 점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넘어가는 거 아십니까? 저는 여기 이렇게 넘어가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도 넘어가요. 이 정도쯤은 알아야 벌써 리븐에 대해서 30%는 파악하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돌 부분은 걸려요. 돌 같은 경우에는 정강이 부딪히면 아야 하기 때문에 요 돌 부분 옆에 푹신한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넘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요 부분을 이렇게 넘으시면 넘어갑니다. 근데 이번엔 안 아파. 이번엔 정강이 부딪혔는데 푹신한 풀숲이 나를 반겨줬기 때문에 아프지 않죠. 이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 요 굴곡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음영 있는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 안 넘기로 그냥 안 넘어지나 보다. 패치됐나? 패치됐나 보네. 아 라이어 코리안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많이 한단 말이야 자식들이. 이거 된다고? 그럼 나는 저기는 안 하는 걸로. 저거 하다가 이따가 탈출하다 죽을 수도 있겠어.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어떤 가자. 희생당한 이들의 복수다. 이거 W를 올리는 게 낫겠지? 2가 낫나? 아니 어때? 3레벨 좀 있으면 되는걸. 이거 먹고 갑시다. 이거 먹고 가자. 저들은 돌을... 저 편캔 하는데요? 이거 편캔 아니야? 편캔 하잖아. 아니 계속 편캔 하는데 무슨 소리야. 너무 빨라서 못 보는 건가? 아 좀 느리게 할게요 그러면. 아이 사람들이 이거 좀 느리게 할게. 느리게 편캔 하잖아. 큐평 하는 거라고. 님들이 평큐 해달라며. 큐평이라고 말해야지. 두 가지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나지. 그것을 바로 이화 접목이라고 하지. 잘 봐요. 이제는 큐평한다. 자 큐 평 큐 평 어때? 쩔죠. 이게 바로 큐평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큐평 큐평 이 평 큐! 평! 나이스! 맞긴 맞죠? 이거 맞죠? 큐평! 그것만 좀 말해줘! 큐평 맞아 이거? 여기 큐평 맞습니까? 맞지? 큐평 맞잖아! 큐 한 다음에 딱 하는 평캔! 딱! 이 평! 큐! 딱 해! 평캔! 큐! 딱 평캔! W! 나이스! 딱! 여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딱 뒤를 돌아보지 않다가 여기서 딱! 하하하하. 엄청 멋있어. 레이스도 반했을걸? 다음에도 아마 내 소나기에 죽고 싶겠지. 레이스 나에게 반했을 테니까. 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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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촥 E 나이스. 형 포션 다 썼어요.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집에 가서 이거 사와야지. 정령석 얘는 빨라. 얘는 마을을 자주 가도 돼요. 캐릭터 자체가 워낙에 이동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 까먹었다. 여긴가? 아씨 까먹었어. 아 나 어디였지? 아 님들아 아 나 이거 내 필살기인데 어디였 여기였나? 아 까먹었네. 넘어가는 데를 한 곳 넘어갈 수 있는데 처음 할 때 했는데 아 내가 이거 정글에 너무 많은 심력을 소비하다 보니까 까먹었네. 아싸리 버스블러드다. 이제 레이스 시작되는구만. 갱진가요? 지금 가야죠 갱. 난 영혼까지 잃어버린다. 간다 고!
아리님! 아리님! 다음에 또 올게요! 아! 아리님! 그거 하나만 주시지! 전면은 뺐습니까? 전면은 뺐어요? 제가? 저.. 제 돼지 전면 뺐습니까 내가? 못 뺐어? 근데 여러분들 너무 저의 정글링과 정글링 수준과 아리의 미드라인 수준이 틀리다고 해서 욕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엔 이 사람들한테 도밍준이야. 능력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플레이를 보고 저분과 비교된다고 해서 저분을 욕하지 마세요. 제가 비정상적이지 저분이 비정상적인 건 아니니까, 알았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태어 있어서 외계인이야. 아리님 죽으셨네. 아리님도 외계인이신가? 안녕하셈. 일단 이거부터. 마따까! 가려. 가리다가. 오케이, 경험치 다 먹었다. 가자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다 넘어가야지. 이런데. 그렇지. 내 손은 피로. 아, 지금 이렇다 할 지금 적이 없구만. 큐 상탈 같은 거는 상대 정글러를 맞추기보다는 상대편 뒤로 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나아가서는 자신의 큐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능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큐를 쓰실 때도 이런 식으로 정글러에게 쓰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글러 뒤편으로 혹은 앞편으로 자신이 원하는 이동 방향에 따라서 큐를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식단 조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큐 조절이죠. 영혼까지 잃어버린다. 왜 선 큐마스터예요? 선 W가 더 좋아요. 알아요. 더 좋기 때문에 큐선만 하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한 금지죠. 기다리고 있을까? 나아갈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 됐다. 저 아리 그라가스 전멸 빠졌나? 아리랑 그라가스 다 빠졌겠지? 왜냐면 아리도 죽고 그라가스가 죽었다는 건 아리가 전멸을 쓰면서 대항을 했을 거고 그 대항을 그라가스가 전멸을 쓰면서 막았을 테니까. 맞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넌 죽었어. 오늘 딸! 아! 아군이 당했어. 아! 에잉! 뭐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 방금 전에 이 레이스에서 했던 수련이 방금 도움이 됐죠? 옆으로 양방향 가위치기로 약간 옆으로 틀면서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저항했던 저항군의 모습을 보여드렸죠. 이 정도면 전 만족합니다. 아 물론 그 미드에서 괜히 갔다가 죽었긴 했지만 이것도 뭐 아리의 성장을 위해선 도움이 되는 일 중에 하나죠. 롱소드 하나 가겠습니다. 롱소드 롱소드랑 그 다음에 장화 속도의 장화 가자. 뭐야 왜 싸워? 이길 걸 다 말아먹네. 미안. 보면서도 끌리네. 이거는 지금 바텀 간의 대화인가? 아니면 방금 죽은 나와 아리를 탓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바텀도 싸우고 있구나. 나를 탓하는 게 아니고 바텀끼리도 지금 의견의 대립이 있구나.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 바텀 15초 뒤 갱각 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러면 이들이 3명이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도 가질 수가 있죠. 자 먹어. 아리 자립심을 길러줘요. 이 피에서 먹어. 너 먹을 수 있어. 아리 나이스. 엄마는 너무 기뻐. 좋았어. 자 수상 건담이 이쯤에서 저기 미니언이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이때 바로 실드를 켜주는 거죠. 좋습니다.
이거 3탄은 남겨두세요. 이런 게 센스거든. 가다가 여기다 3탄. 어떻게 가야 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쌍꺼풀가 왜 있지? 쌍꺼풀가 왜 있지 이거? 잉? 어 다행이야. 난 안 죽었다. 블루 다시 되찾아줘야겠다. 블루 아리의 자존심이자 자긍심인 블루를 되찾아주면 아리가 다시금 용기를 얻고 나를 위해 승리를 쟁취해주겠지? 아리님 제 키 받으세요. 자 아리님 뽀뽀 뽀뽀했다. 가자. 과거의 짐들.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텀갱이라도 빨리 가야겠다. 바텀갱이라도 빨리 가야겠다. 누가 죽었어? 솔킬이구나. 75 여태까지 잘 버텼네. 그래도 CS 차이도 6킬밖에 안나고 지금 이렇게 계속 분위기가 원사이드한 게임은 고고고 마무리! 아! 와 이거는 레오나가 나랑 그 미클 그걸 알았구나. 내가 궁 날릴걸. 레오나가 잘하네. 레오나가 내 눈이구만. 죽었어. 저기는 포기해야 돼. 저 라인은 님 케이틀리님 빨리 라인 밀어. 빨리 라인 밀어. 빨리 고.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거야.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던가. 뭐야 이거 작전 지휘관의 모습이 영 별 볼일 없구만. 저들이 나의 작전을 따라야 내가 작전 지휘관이 될 수 있지. 저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귀를 자를 것이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 맞아요 근데 큐평? 맞죠? 좀 느리긴 하지만 이거 맞죠? 확실하죠? 적이 학살 중입니다. 좋아. W 하나 더 올려주고. 아 치킨 시켰어요 님께서 초콜릿 1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의 확률로 지는 게임은 아니라면서 당신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존재한다며 끝까지 힘을 내라며 이렇게 힘들고 외로울 때는 치킨을 생각한다면 당신에게 파워를 줄 것이라며 치킨 시켰어요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형. 근데 립은 지금 제가 하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죠.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못하지 않는다는 걸. 신용이님 고맙습니다. 도망가. 적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아갈 길은 스스로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그라가스를 농락해줍니다. 주둥이 낙천이 고맙습니다. 그라가스는 지금 속으로 뭔가 생각하고 있지. 어?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무것도 무서울 거 없었던 그라가스에게 지금 한 줄기 근심과 우환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존재야. 좋았어. 여기에서 모습을 한번 드러내. 아리! 자 이거 먹어. 다 계피를 만들어줘. 아리를 위해서 Q 한 방으로 다 먹을 수 있게. 자 Q 써! 그렇지! 잘했어! 제압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안 들려. 난 귀머거리야. 저런 소리 안 들려. 난 귀머거리다. 난 영혼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야. 왜? 거 뒤로 오라고? 너무 많이 죽은 뒤로 가 뒤로? 뒤로 갈까?
일로 일로. 여기다가 와딩 하나 해놔야지. 갱다갈 수도 있으니까. 화신입니다. 왜 왜? 위험해? 걱정해줘서 고마워.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 혹시나 해서 말았는데 아리 형 템이 땀땀 이거 내가 줘야 돼. 아 재채기에서 이거 틀어졌네 방향이. 마우스의 방향이 100%로 넘어가는 건데.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또 다행이다 정말. 넘어갔는데 배틀리에서 실패한 게 아니라 넘어갔는데 반대쪽으로 또 됐어. 재채기 여파 때문에. 이래서 게임할 때는 한 점 재채기도 조심해야 되죠. 페이커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오늘 나의 컨트롤을 망친 것은 나의 재채기 때문이었다. 재채기 하나로 그렇게 컨트롤의 양상이 틀려지는 거야. 좋았어. 시스타 먹어야 돼.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집에 가서 아이템 좀 사오죠. 1900원 있으니까 1 딜템과 탱탱까지도 하나 사올 수 있어. 요거랑 체력물 요거 거인의 허리띠랑 그 다음에 물약 두 개. 투명 감지화도 하나 살까요? 아니야 투명 감지화는 필요 없겠다. 투명화도 하나 가자. 물약 세 개 사자. 두 개로 뭔가 부족해. 두 개는 부족하고 세 개는 많은데 2.5개는 살 수 없으니까 세 개를 사야겠어. 실수해서 배운 가자 가자. 거인 사지 마요. 왜? 왜 거인 사지 마? 아무도 어차피 AP로 안 갔기 때문에 지금 LED 데미지가 주를 이루는데. 그라가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두 다 논 타겟팅 스킬이기 때문에 무빙만 좋으면 그만이에요. 주인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 오 뭐야? 그라가스님께서 지뢰 겁먹으셨구만. 이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그라가스한테 심어둔 한 줄기 근심과 우환이 바로 나라고. 나이스 됐다. 도망가자 이제.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을 처치. 오케이 따라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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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적을 안돼 안돼 도망가 도망가. 적 더블 킬. 적 트리플 킬. 적에게 반했습니다. 다행이다 저만라도 빼고 죽어가지고. 아 저만 살았으면 이따가 아리 목숨 한 목숨 구했네. 아리는 저만이 취약하니까. 뜨거운 곳을 잘 못 들어가지 아리 같은 경우에는. 헤르메스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게 시시기, 레네톤의 스턴, 그리고 블리츠 크랭크의 Q와 W, Q와 E, 그리고 그라가스의 빨리 뽑기로 인한 시야 감소, 아니 이속 감소 효과, 그리고 케이트의 덫, 아무무의 궁까지 해서 이거 헤르메스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헤르메스 가자. 가자 가자. 뭐야? 방프 죄송? 이제 안함? 지성? 뚱타기? 뚱타기 아이답게 노는구만. 뚱타기 이런 너를 벌하지 않을 수 없구나. 오랫동안 님들! 님들! 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대학 못 갈 줄 알았는데 갔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남자가 철이 된다는 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는 것. 나는
처리 안 된 소환사약국의 유저들에게 소환사약국에서 처리들게 해서 그들의 어머니의 입에서 뭐야 아이가 게임을 해서 달라졌어요 라는 말이 나오게끔 이 친구들 훈육하겠습니다. 반응속도 레오나 안돼 물지마 붕 궁극기 오케이 맞아 나이스 나이스 큐 물량 먹어주고 도망가 세세라도 살아남아 우리는 승리를 부르는 승리의 새쌍둥이 하객진 전방으로 간다 안돼 안돼 아리 아리 어 진정으로 동료를 사랑할 줄 아는군 아리 내 너에게서 한 가지를 배운다 섬광 투척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탄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스턴을 지금 스턴 나이스 이래야 징크스가 살 수 있지 스턴을 마지막쯤에 걸어줘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시자고 지금 술통 먹는 것 보니까 오케이 아리님 나이스 스킬 50% 확률로 맞추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지 나이스다 아리님 아리님 덕분에 그라가스 잡아냈습니다 아리님 나이스 샷 점점 나아지고 있어 처음에 모습과는 사뭇 다르구만 처음에는 아리님께서 스킬 적중 확률이 23%였는데 이제는 40%가 넘었구만 아주 좋아졌어 아리님 일치 월장하시는구만 빠져주고 오케이 빠져주고 저기 학살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빨랭! 아! 아! 방마막 1레벨이다! 아! 케이틀린 궁을 막지 못하는구나 아! 케이틀린 궁을 막지 못하는구나 방어력 1레벨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네 나에게 가장 믿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팀이 아니요 바로 거인의 허리띠요 나에게 체력 380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을 준 거인의 허리띠만 믿고 간다 이건 원거리도 가능하거든 레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딜 못 넣을 때 뒤에서 허리띠 풀러가지고 허리띠 이게 피혁 재질 가죽 재질 동물 가죽이야 그래서 엄청 질기거든 딱 해가지고 그냥 레네톤 등짝을 막 때리면 레네톤이 따끔따끔거려서 뒤를 쳐다보면 어 뭐야 어 리븐이 원거리 캐릭이잖아 이러면서 혼란을 겪으면서 적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지 이거 저거 하는 게 낫겠다 란두인 바로 올립시다 현재 본방에 505분 그리고 모바일에 501분 중계방에 791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롤챔스에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네 그쵸 롤챔스 언제 끝납니까? 그럼 롤챔스가 끝난 후가 그때가 기회의 땅이겠구만 롤챔스 언제 끝납니까? 오! 아 집점 잉! 다녀옴 그게 그거야 여기서 죽어서 집 다녀오나 여기서 집 가나 포탈 보통 포탈 귀한 시간이 8초니까 8초 16초 지금 16초 똑같네 어, 마을 갔으면 지금 마을 갈 타이밍이니까 똑같네 귀한 타는 거랑 똑같구만 나이스 왈랑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민병대 갑시다 지금 우리 라인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병대가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그런 시점이지 람지 동무님 감사합니다 왈랑님 고맙습니다 이니시를 우리가 물리는 것보다 우리가 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케이틀린 같은 거나 그라가스 같은 게 물리면 우리가 이니시를 걸어도 충분한데 그게 아니라면 이니시를 걸면 안 된다 특히 레네톤 같은 거 건들면 안 돼 LOL 매니아유님 지금 피가 너무 없는데 님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 있겠어요? 도망갈 수 있겠어? 오케이 됐어 어무하자 아! 아 도망가!
그레거스가 엄청나네 데미지 딜링이. 저 궁이야 궁이야 저 궁이야 도망가 도 저 궁이야 궁. 오케이 오케이 아직 포기하지 마. 일단 알부터 다 넣어주고 여기서 전멸로 나이스. 좋다 좋다. 민병대 발동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민병대 발동하면 변칙적인 무빙을 노린다. 가자.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지금이야 잭스. 타이밍을 만들어줄게. 그 타이밍을 노려서 네가 적을 아수라장을 만들어. 괜찮아 괜찮아. 이 마룻바닥에 우리 집의 영토에 피가 흘러도 괜찮아. 피는 내가 다 닦을게. 내가 걸레 8장 준비해놨어. 괜찮아 죽여버려. 됐어 막았다.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오! 이거 잭스가 그냥 이기지. 케이틀린이 방금 멀어지는 거 더 쓰는 거 그거 못 맞췄어. 그게 이동 속도 감소인데 그걸 못 맞췄다면 충분히 잭스가 케이틀린까지 잡아내지. 그렇지 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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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구나. 아무모까지 잡아낸다. 근데 잭스는 살아. 큐 쓰겠지 큐. 아니야 왜 뭐하는 거야 왜. 실수했구나 왜 멈춰졌지. 이거 뭐하냐라고. 왜 그런 소리해. 잭스가 지금 트리플 킬을 따냈는데 무슨 소리야. 잭스가 얼마나 잘했는데 지금 잭스를 탓하니까. 이거 와닝 한거죠 와닝.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완전체들보다 불완전체가 훨씬 더 아름답거든. 잭스도 마찬가지야. 불완전에서 컨트롤이 아름다운 거야. 저 사람이 완전했다면 동선 자체가 굉장히 직선의 동선만을 최단거리 동선 그런 것들만 노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왜! 어! 잘했어! 잘했어! 근데 넌 어떡할 거야? 넌 이미 거기 있다는 걸 들켰는데. 오렌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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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 숨어있자. 내 톤 몇 레벨이야? 15레벨? 오케이. 큰일이구만. 아니 아 낚시했는데. 아 됐어 시간 끌어서 여기서 한타가 벌어졌겠지. 하지만 걱정하지마. 25초 뒤 일단 빠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란딘의 예언을 산다. 내가 여기서 잘리면 안되는데 정말 미안하군. 지성 지성 반복법으로 두 번의 지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은 피부가 지성이 아닌 사람 이해야 나를 이해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저 민병대임 징크스가 죽었군. 징크스가 죽었군. 하지만 걱정하지마. 징크스 35초 뒤 잼. 오케이 교대한다. 아리님 아리님 오! 죽었다.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따시 오케이 오케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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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그래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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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것이 바로 시야의 혼란이지. 나이스 여기서 또 잡아냈어. 이거 충분히 내가 가능성 있다고 말했죠. 그 가능성이 현실로 오고 있습니다.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파인빵님 고맙습니다. 마법 저항력 하나 갈까요? 너무 그라사 세니까 마법 저항력 하나 갑시다. 이거 갑시다 이거. 벤시나 정령이 영상 하나 가줍시다. 지금 제가 딜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더 잘해줄 수 있는 벤시 벤시 갑시다.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 있어 있어? 그거 니거 아닌데? 아리님 건데 그거? 아리님 안돼 안돼 아리 거야. 아리님 블루 있으시네.
어이 더 좋은 건데 블루 업그레이드 판이네. 아리님 블루 있으시니까 징크스가 먹어도 충분하지. 과거의 짐들. 근데 욕심을 부린다는 건 이기려는 그 마음가짐의 증명 아닙니까? 네? 무언가 이렇게 욕구가 있다는 건 조심해. 아무한테 물리지 마. 여기 4번 선물 상자 위로 올라간다. 쟤는 자기네 편에게만 선물 상자지 우리 편에게는 선물 상자가 아니야. 어? 그래서 살렸어. 아 다행이야 했습니다. 잭스 정말 다행이야. 네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잭스. 나와 레오나의 콤보가 너를 살려냈다 잭스. 오! 야 뭐야 잡았잖아. 이제 잡힐 차례인가? 역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오! 징크스가 궁극기를 맞췄다. 가자 가자. 이거 그냥 백도어 해야 돼. 막아봐 막아봐. 돌아올 수밖에 없어. 두 명은 돌아와 분명히. 이거 여기서 백도어 판단합니다. 백도어 판단 갑시다. 갑시다. 내 판단이 옳기를. 업체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오케이 내 판단이 옳았군. 정확히 3차 타워 그 누구도 믿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던 환상의 피하고. 오케이 못 피해도 상관없어. 지금부터 피하면 되니까. 여기서 큐를 쓰면 갑자기 2로 벌어져. 여기서 이! 아! 아씨! 이거 저기 어떤 걸 밀어냈지? 우리 업적이 원래 밀려 있었죠? 우리 업적이 원래 밀려 있었지? 아니 시작할 때부터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업적이? 이 업적이 이거 시작할 때부터 없던 업적이 아니야? 나이스! 손해본 거 없어. 과연 헐 뭔가 할 것 같은데. 지금서 뒤에 뒤에 아무모 아무모를 조심해. 아니야 아니야 지금서 지금서 너의 안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먹어! 네가 커야 해! 서울에 많은 별이 많은 별이 없어진 지금 남쪽에 유달리 빛나는 하나의 별을 본 적이 있나? 그것이 바로 징크스의 별. 나는 네가 빛날 것이라 믿는다. 이 판에서 너는 그 빛나는 별처럼 우리 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겠지. 난 믿고 있어. 네가 가져다줄 승리를. 나이스. 우리가 시야를 끄는 틈에 징크스가 용을 먹어냈고 정확히 200원 5명 1000원의 이득을 벌었다. 여기서 잘 빠져야 돼. 여기서 내가 자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오케이 딜 넣고 나이스. 충분하지. 도망가 도망가. 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득이기 때문에 나 정도의 소시민이 죽는 이득은 손해도 아니야. 용을 먹었으니 하나를 내주는 것은 당연한 것. 너희들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내가 감수해야 될 일. 징크스가 죽었지만 걱정하지 마. 징크스는 처음부터 필요 없는 존재였어. 사실 남쪽에서 유달리 빛났던 별은 바로 잭스의 별. 네가 부담을 가질까봐 내가 말하지 않았다. 너의 화려한 플레이를 위해서지. 부담을 주기 싫었어. 간다 잭스 가라. 내가 총선 나와. 5초 뒤 이니시할까? 영양 먹어야 돼. 영양 불구리의 영양 가자 고! 돼지부터!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빠져 적을 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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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왜 민명대 안 터져? 민명대! 민명대! 빨리! 막 간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적용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케이! 잠깐 빠지고 여기서 더블 한번 큐! 큐! 여기서 큐! 어차피 죽어 이건! 오케이! 에어본이라도 넣고 죽었어! 제발 잭스! 힘을 내! 잭스! 로키 발보아! 로키 발보아! 발로 차! 발로 차! 이거 이거! 미니언 먹어! 미니언 먹어야 돼! 미니언! 미니언 없어! 미니언! 미니언!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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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스! 징크스 안 돼! 미니언에게 죽어서 안 돼! 미니언에게 죽어서 안 돼! 지금 36분이야! 네가 미니언에게 죽는다는 건 안 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큰일이구만. 충분히 이거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차피 한방싸움이야. 여기 억제기 밀어놨기 때문에 이거 밀고 한방만 한타 이기면 탑 억제기 밀고 바로 끝낼 가능성도 있음. 레오나님 움직이세요. 레오나님, 레오나님, 레오나님 움직이세요. 레오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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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님. 안 움직인다. 그 너무 움직였다. 역시, 역시 성공해, 성공해서 이거 팔아. 이거 팔고 벤시를 갈까 아니면 이걸 갈까요? 벤시보다 정렬 영상이 낫겠어. 점화석까지 가니까 재사용 대기 시간까지 있기 때문에 QQQ와 W와 E를 더 넣을 수 있지. 오케이. 하, 큰일이야, 큰일이야. 좋았어. 반응 속도 좋았다. 와딩 와딩 와딩이 와딩이 필수다 지금. 한 번만 대승 거두면 적 넥서스 밀 수 있어요. 대승 한 번만 거두면 적 넥서스 믿을 수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AD 방어 150까지 간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대승에 대승의 징크스는 없었어. 대승의 주역들의 이름에 징크스는 없었어. 설마 이거 징크스가 지금 항복한 건 아니겠지? 걱정하지 마 징크스. 네가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좋은 플레이 보여줄 수 있어.